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 시간.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따라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딱딱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놀랐던 순간이 있기 때문에, 놀랐던 순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선생님 어제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조퇴를 했는데, 선생님이 조퇴를 한 이유는, 선생님 둘째 애가 있어요. 선생님 둘째 딸. 둘째 딸이 이제 그 처음으로 학원을 갔나 봐. 처음으로 학원을 갔는데 딱그 학원 버스를 탔는데 학원 버스에서 이제 본인 혼자만 탔어. 애들이 없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학원을 간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요새. 돈은 내는데 안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하필 또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아저씨랑 이제 딸이랑 그 내려주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내려주고 올려주는 아주머니 있는데 그렇게 탔는데 다음 날인 어제 딱 학교 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버스 기사님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게 됐다고. 깜짝 놀랐죠.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버스 기사님이 다른 어떤 코로나에 걸린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도 버스를 같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선생님이 그 버스 학원 아그 버스를 운전하신 기사님이 우리 딸 기사님인가 하고 너무나 두근두근 두근두근하면서 선생님 부인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딸이 탄 버스가 그 버스 운전기사, 그, 검사를 혹시나 걱정돼서 하셨던 그 운전기사님 버스더라고. 선생님이 순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딸, 그 버스 운전기사님이 이제, 만약 코로나가 딱 그 다른 학생한테 옮아서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딸도 같이 버스에 탔기 때문에 무조건 2주 동안은 움직일 수 없어.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면 학교를 못 나와. 그러면 이 녹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라서 우리 선생님이 딱그 소식을 받는 순간 혹시 몰라서 점심도 학교에서 안 먹고 그냥 바로 절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집으로 가서 그 선생님들한테 전혀 인사도 못하고 딱 선생님이 왠지 선생님이 딱 걸리면은 큰일 나잖아, 학교가.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그 기사님이 코로나 균이 없다라는 그 검사 판정을 받으셨대요. 선생님이 새벽 3시에 잠들었어. 그래서 잠을 너무 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자서 어제 새벽 3시에 잤더니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너무 딱딱한 겁니다. 굉장히 슬리피한 목소리죠. 졸린 목소리인데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이런 날, 아,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 딸이랑 그 버스 기사님은 아무튼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걸린 어떤 분을 보니까 이번에 걸린 어떤 분은 본인은 마스크를 안 썼어. 근데 다른 사람은 마스크를 썼어.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유리창 너머로 얘기를 했나 봐. 유리창 넘어서. 근데 거기서 걸렸다는 걸 보고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이게 뭐 도대체가 둘다 마스크를 쓰고 뭐 유리벽이 있어야만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건가 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누군가는 감염돼 있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지금 1, 2, 3, 4학년 등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5, 6학년은 지금 조금 늦게 하는데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선생님 정말 어제는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코로나랑은 이렇게 지내야 돼.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고 해, 아니면 코로나 걸린 학생이 있다 그래도 절대 막 깜짝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는 걸 내면 안 돼. 선생님도 어제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선생님은 좀 처음에 그냥 그랬는데 와이프 선생님 부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선생님한테 막 그러게 내가 학원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선생님이 공문을 봤더니만 선생님이 퇴근한 다음 날 이거 걸리기 전날 학원을 웬만하면은 다니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왔더라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아 이걸 너무 늦게 봤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조심하고 좀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면은 그게 최고의 무기래. 최고의 방어이자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만 힘내세요. 선생님도 그래서 마스크 이제 더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오늘 4단원의 다이알로그까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어 했던 거 있습니다. 기억날 건지 모르겠지만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앞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6월 땡땡. 오늘 바로 Wednesday, 수요일이라고 칠게요. 물론 수요일 맞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단어 Earth, 뭐 Field Trip, Giraffe, Funny, Parents, Wait, Birthda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와중에 뭐 Hippo, Rhino도 배웠고, 그리고 뭐 Earth 다음에 Venus라든지 Mars도 배웠고, 뭐 여러 가지 배웠고, Field Trip은 뭐였습니까? Field Trip 옆에는 다른 여행, Travel도 있었고, 빨리 지금 공책 봐봐, 얘들아. 선생님 공책 보고 얘기하는 건데, 니들 공책 안 보고 어떻게 보니? 그죠? Giraffe는 기린이었는데, 기린은 라이노가 코뿔소고, 또 하나 뭐 있었죠? 히포, 하마도 있었죠, 히포. 히포라고 하기도 하고, 히포라고도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 왠지 히포, 이런 말이 더 예뻐 보여. 그 다음, funny는 뭐 했습니까? funny는 웃기는, 재밌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뜻이 또 있었죠. fun도 있었습니다. funny랑 funny는 약간의 구분은 되는데, 그냥 우리는 구분 안 하는 걸로 쓸게요. funny랑 funny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 그 다음, 부모님 할 때, parent였습니다. parent. 그 다음, wait 기다리다가 뭡니까? wait 기다리다는데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면 뒤에 뭘 붙인다 그랬죠? wait for 그렇죠. 뭐뭐를 기다리다. 그다음 뭐 birthday는 생일까지 birthday까지 했고 birthday 생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생일 언제냐고 이번 이 단원에서는 아무튼 그 노래를 같이 배우면서 달 12달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오늘 12달까지도 하고 노래까지 하면 좀 끝날려나? 다이얼로그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Here we go. 갑니다. 1번. 오늘 단어편 두 번째 시간. 초콜릿 갈게요. 어이, 초콜릿인데 최로 들려. 뭐야, 이거? 초콜릿. 초콜릿이라는 뜻입니다. 초콜릿. 초콜릿라고도 하면 안 되지.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아, 이거 발음 어떻게 될까? 선생님도 궁금해지네. 초콜릿. 초콜릿입니다. 여기 발음 교호 무지하게 어렵는데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이죠. 우리가 아는 초콜릿. 그죠? 아, 초콜릿은 틀려? 초콜릿. 뭔가? 아니네. 초콜릿인가 보다. 아니네. 빨간색이 나오면 약간 문법이 틀렸다는 건데 어쩔 수 없어. 초콜릿. 그다음 2번. 그다음 또 다시 어려운 단어가 얘들아, 초콜릿도 어렵는데 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오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힘,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일본 애들, 일본인들을 발음하면은, 그,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그 만화를 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선생님 세대 드래곤볼이란 만화는 최고의 만화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최고의 만화, 원피스. 응? 원피스도 최고의 만화가 아니라고? 뭐지? 진격의 거인인가? 뭐 그런 것들, 뭐 신비 아파트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만화책에 나오는 드래곤볼이라는 옛날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쓰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에네르기파예요. 에네르기파. 응?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 에네르기. 아. 에너지를 일본인들은 에네르기라고 읽었습니다. 에너지를 에네르기라고 읽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보통 이렇게 발음 받침이 있는 단어를 말을 하지 않죠. 일본인들은 보통 에너지, 널 리을 받침인데 그게 아니라 에네르기 이렇죠. 받침이 있는 단어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받침이 있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일본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본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에네르기라고 읽었습니다. 약간 일본인 같았습니까? 네, 에너지. 그럼 이 힘은 뭐랑 또 있습니까? 힘은 또 비슷한 말. 파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파워. 그렇죠, 파워. 파워의 힘이죠. 이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3번이었습니다. 아, 에너지까지 했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 오늘따라 이거, 아, 오늘, 그래지. 이렇게, 오늘, 그래서 다못 나가는구나. 알겠습니다. Interesting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해볼게요. Interesting. Interesting. 인테레스팅인데 이건 너무 긴데도 은근히 학생들이 굉장히 스펠링을 잘 맞춰요. 인테레스팅 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흥미 있는이 아닙니다. 흥미 있게 만드는으로 알아야 돼. 흥미 있게 만드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흥미있는이란 뜻이 있어. 흥미있는은 뭘까? 흥미있게 만드는이랑 흥미있는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아무튼 일단 interested가 흥미있는이에요. 흥미있게 만드는 거랑 흥미있는 거랑 달라. 봐봐. I am interested. 그럼 나는 흥미가 있어. 내가 흥미가 있는 거야. 근데 I am interesting 하면은 나는 흥미있게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흥미있는 거랑 내가 남을 즐겁게 해줘서 흥미를 있게 만드는 사람이랑 다르잖아. 그쵸? 이거 굉장히 헷갈려. 근데 또 헷갈리는 게또 하나 있어. interest란 단어도 원래 있습니다. interest란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interest란 단어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란 뜻이 있습니다. 이자. 이자란 뜻이 interest야. 굉장히.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interest는 또 하나 흥미란 뜻도 있죠. 흥미란 뜻도 있어. 흥미란 뜻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로 끝나는 말 중에 흥미있게 만들다라는 뜻까지 세 개를 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것 때문에 아마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거 다이얼로그까지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뜻이 있고 interesting까지 interesting, interested, interest 이걸 다 외워야 돼. 선생님, 이거 다 외워도 되죠. 왜냐면 이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6학년에 나오는 건 지금 interesting만 나오잖아요. interested랑 interest는 중학교에 나와요라고 배운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은 굉장히 빠른 건데 남은 학생들도 이렇게 똑같이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중학교 때 너무 힘들어져요. 네, 항상 미리미리 배워주자 주의니까 좀 알아두고. 그다음 다음 거 갑니다. 헤어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어, 우리 잘 알죠? 헤어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카락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이야. 그지? 머리카락이 헤어야.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한테, 아이고, 이거 보세요. 털이란 뜻도 있네. 머리카락, 머리털도 있지만, 그냥 몸에 털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팔뚝에 나는, 그런 잔털조차도 이겁니다. 머리카락 털입니다, 헤어. 왜 이런 말이 하냐면은, 서양인들을 보면은 서양인들은 털도 노란색이잖아. 머리도 노란색인데 진짜로 여기 팔을 보면 팔의 털도 노란색이야. 그런 식으로 털이란 건 사람마다 그 인종마다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헤어리 털이 되는데 뭐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뭐 모피털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모피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모피털 할때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 대신 이번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머리통도 있지. 바로 머리통 뭡니까? 헤드입니다. 헤드. 그죠? 헤드. 헤드가 머리라는 뜻도 있는데, 이 헤드란 뜻이 머리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헤드. 쭈루루 보면은, 아, 이거 봐. 여기 있지. 앞쪽, 앞단, 선단, 말단, 뭐 이런 뜻으로 헤드 하면 앞쪽이란 뜻이 있어. 야, 그 부분에 헤드가 파손됐어. 그 부분에 헤드가 파손됐어. 그러면은, 아, 그 부분에 앞쪽이 파손됐어. 이런 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go ahead 하면 앞으로 가 이런 뜻이잖아. ahead는 앞쪽이란 뜻, 앞으로란 뜻이기 때문에 앞쪽이란 뜻은 head가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자동차의 head 부분이 멋있어. 그럼 자동차의 앞쪽 부분이 멋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단어를 꼭 여러 개를 같이 외우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분명히 나중에 해석할 때 보면 이 뜻밖에 없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나오는 거죠. 다음번이다. 퀴즈입니다. 퀴즈 뭡니까? What's the quiz? 퀴즈는 퀴즈지. 그렇죠? 퀴즈는 퀴즈야. 그지? 테스트 같은 거죠. 그럼 반대로 테스트란 것도 있죠. 테스트 뭡니까? 정말 이거? 테스트죠. 근데 이거 다 차이점이 있다니까? 근데 이걸 알아요. 이거는 시험인데, 이건 쪽지 테스트는 굉장히 그큰 시험들을 말해. 테스트는 큰 시험들을 말하고, 막 중간고사 기말 같은 거고, 이거는 약간 작은 시험을 말하죠. 작은 시험, 단원평가 같은 걸 보통 퀴즈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테스트 말고 앞에 콘을 붙여. 그럼 뭐가 되냐면 컨테스트가 됩니다. 컨테스트. 우리 지난번에 와일드라이프 컨테스트 봤잖아. 코믹 와일드라이프. 웃긴 야생동물 컨테스트. 대회입니다. 그죠? 대회. 컨테스트 하면 무슨 대회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네. 경기 경영 콘테스트. 그죠? 됩니다. 근데 대회하면 매치도 있는데 이건 그냥 한판 붙는 뭐 이런 뜻이 매치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외워야 됩니다. quiz, test, contest까지 외우면은 여러분들 거의 완벽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festival이에요. 아, 오늘 무지하게 긴 단어들만 나오네. festival 뭡니까? festival. 선생님, festival 뭐예요? 페스티벌이지. 뭡니까, 이거 바로? 우리가 말한 축제잖아. 근데 축제란 뜻인데, 이 페스티벌은 굉장히 큰 규모의 축제야. 그리고 작은 규모의 축제. 작은 규모의 축제 알잖아. 파자마가 아니라 파리. 파리죠, 파리. 이게 바로 작은 축제. 보통 집에서 하는 축제가 파티. 이것도 축제인데 작은 축제잖아. 작은 파티. 우리 파티라 그러지. 페스티벌은 막 거의 막, 있잖아. 뭐 어디서 하는 그, 뭐 엄청 큰 대회가, 아니, 엄청 큰 행사 같은 걸 말하고. 근데 따로 있어. 우리 행사란 말까지 외울게요.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오늘 좀 일찍 끝내줄게요. 이거 여러분들 외울 시간 줄 테니까. 이벤트가 뭡니까? 이벤트가 바로 우리 말하는 이벤트. 즉, 행사죠. 축제와 행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어버이날 행사를 하지, 어버이날 축제,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맥주 페스티벌, 아직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시고, 맥주 페스티벌을 하지, 맥주 이벤트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제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노는 거고, 이벤트는 뭔가 어떤 행사나, 뭔가 어떤 그, 어떤, 뭔가 열린다는 소리잖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어려운 것도 하네. 오렌지 갑니다. 오렌지는 뭡니까? 오렌지죠. 근데 오렌지가 오렌지인데 이게 그럼 귤인가요? 귤이 따로 있습니다. 귤 따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텐으로 시작하는데 탱탱탱탱탱. 렉탱글은 사각형이고 탱저린입니다. 탱저린 이따 붙이던가? 탱저린 맞네, 그죠? 탱저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있는 미국 남부 아프리카에 흔히 나타나는 귤이야. 선생님, 왜 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오렌지가 없었는데 수입해 왔죠? 귤이 있었잖아, 그지? 그 귤나무가 중국에서 있었고, 그래서 귤이 있었고, 외국에는 반대로 오렌지가 있었고 귤이 없었어,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아프리카 쪽에서 수입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오렌지랑 귤은 사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코리안 오렌지라 그러면 그게 곧 귤이야. 근데 이 오렌지라는 게 보면은 오렌지랑 귤은 완전 다르잖아. 근데 걔네들은 오렌지를 먹었던 거야, 귤 대신. 근데 오늘 마침 시간도 남고 하니까는, 시간 남나? 시간 안 남네 또. 아우, 이거 왜 이러지? 아무튼 미안해요. 아, 이건 아까 했던 건데. 선생님, 시간 안 남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그 한국의 오렌지, 그 뭐냐면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배가 있잖아. 한국배. 한국배는 페어리라 그러지. 배 페어리인데 한국배, 서양배. 달라요. 여기 나왔다. 딱 여기 나오잖아. 아이고. 여기 나오네, 이렇게. 서양배랑 동양배랑 또 달라. 그죠? 심지어 동양배는 달어. 근데 서양배는 약간 시큼합니다. 그래서 동양배랑 서양배가 달라서 이걸 보면, 우리 보고 코리안 페어라 그래. 한국, 외국인들 보면, 야, 이거 뭐야? 이게 우리 페어야 그러면, 이게 페어라고? 깜짝 놀라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 참외? 서양 참외. 네. 이게 지금 한국 참외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외는 이게 멜론이잖아요. 이게 바로 코리안 멜론이라 그러는지 옐로우 멜론이라 그러죠. 근데 외국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게 멜론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애들이 여기 와서 야, 이거 뭐야? 그럼 멜론이야. 그럼 뭐라고? 이게 어떻게 멜론이야? 코리안 멜론 아니면 노란색이라서 옐로우 멜론이라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코리안 멜론, 옐로우 멜론이죠. 벌써 참외 먹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들 많이 갈리죠. 선생님은 이거 씨를 안 발라 먹고 다 먹어.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씨를 발라 먹으면서 여기 제일 맛있는 부분 있잖아요. 제일 달콤한 부분. 여기까지 다 같이 발라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 이거 빼면 뭐라고 먹니? 그죠? 이거 봐. 여기 있다. 인생에서 한국 참외를 처음 본 미국 엄마 반응이야. 심지어 무섭게 생겼대. 그치? 인생에서 한국 참외를 처음 봤어. 근데 맛을 먹으면은, 이게 정말 맛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뭐 여기까지 해서 이거 얘 유명한 애들이요. 우리나라 소개시켜주는 유명한 친구고. 자, 그래서 한번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쓰는데 사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7번까지 쓸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배워야 될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 다음부터는 설명하겠지만은 선생님이 굳이 그 하나 설명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같이 들어줘야 돼. Monsoon입니다. 바로 수잔 살리더의 Monsoon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대체 어떤 노래길래 그런지 한번 이거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해. 중독되면 한번 헤어나오지 못해. 한번 오늘은 듣기만 해볼게. 듣고 따라서 한 번씩만 하고 끝낼게. 자, 이거 볼게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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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July, and August. What do you say? Well, I s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too. And don't forget December now. Let's sing them through. Oh, we sing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더 빠르게. Faste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nd August. What do you say? Well, I 한번 더. s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too. And don't forget December now. We're sailing through. 오, 엄청 빨랐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무지하게 재밌죠? 한 번만 우리 같이 따라 해볼까? 자, 이 아주머니가 이걸로 유명한 노래예요. 우리 그 자막 나오는 데서부터 한번 해볼게.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어디냐? 여기다. 여기서부터 갈게요. 20초부터 22초부터. Here we go. 갑니다.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제부터.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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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July, and August. What do you say that I s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too, and don't forget December now. Let's sing them throug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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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July, and August. What do you say that I s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too, and don't forget December now. Let's sing them through. 어우, 여기까지. 한번더 보고 싶다고? 아, 그렇지. 이래야지 여러분들 훌륭하지. 한 번만 더 갈게요. 이제 좀 알겠죠? 이미 달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순서까지 쏙쏙 들어가. 그런데 문제는 입에서 흘러나와. 몇 월이지 할때 January, February 이러고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sing together one more time. Let's go. February, May, boom, boom, boom. What do you say that I say?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nd August. What do you say? Well, I s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too. And don't forget December now. We're sailing through.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래, 이제부터 다음엔 더 빨리 해야 돼, 그죠? 이번에 한번 또 가보겠어요. 이번에 마지막이야. 그래, 알았어. 그래, 벌써 재밌잖아, 여러분들. 재밌어서 막 지금 막 뭐예요 하면서도 웃음 짓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한번 갑니다. Let's go.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boom, boom, boom. Don't forget December now. Let's sing them throug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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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July, and August. What do you say when I s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November? Don't forget December now. Let's sing them through. 마지막 게 어려워, 항상. We sing them through. We sing them through. 이래야 돼. We sing them through. 아, 이거 어렵지. We sing them through. 이러는 거.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오늘은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12월까지 이게 쭈루룩 나오는데 이거 정리는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몇몇 학생들 알았죠? 먼저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즐거운 모습으로 볼수 있도록 합시다. See you later. Bye bye.